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4시 34분쯤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2일 경주 지진 이후 이번 지진까지 모두 440여 차례 여진이 일어났는데 이 가운데 규모 3.0 이상의 여진은 19차례였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지진의 피해를 파악하는 한편 여진 등 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 오늘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새벽까지 10에서 30mm가 더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현재까지 대구가 25.8도, 구미가 25.7도, 안동이 27.7도, 그리고 포항이 25.9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낮부터 점차 맑겠고, 대구의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은 22도에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와 누나가 숨진 가운데 실종된 대구의 11살 난 초등학생 류정민 군. 이 류군이 실종된 지 13일 만인 오늘, 안타깝게도 류군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낙동강변에서 발견됐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대구시 달성군 낙동강 사문진교 하류 2km 지점에서 10살 정도 되는 남자 아이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소방대원이 시신을 발견했을 당시 밝은색 상의와 검은색 하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 시신이 지난 15일 어머니와 함께 집을 나선 뒤 실종됐던 11살 류정민 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 군이 집을 나설 당시 입은 옷차림과 체격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류 군의 어머니 조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곳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경찰은 DNA 검사를 통해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난 21일 대구 수성구 법물동 류군의 집의 베란다 붙박이장에서 20대의 누나가 시신으로 발견됐고, 앞서 지난 20일에는 류군의 어머니가 낙동강 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공개 수배를 하며 일주일 동안 류군을 찾았지만 사실상 사건 당사자들이 모두 숨진 것으로 보이면서 사건의 원인을 밝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한편 이번 모녀 변사 사건과 관련해서 아동 실종 사건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실종 아동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225명의 실종 아동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기간 대구에서 14명, 경북에서는 9명의 실종 아동의 행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 가운데 이 식당과 골프장 등 관련 업계에서는 이전과 다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시의회는 이번 법 시행으로 값비싼 식사 접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일부 고급 식당들이 이미 업종을 변경했거나 저렴한 메뉴를 개발해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구와 경북 지역 골프장에는 골프 예약이 폭주하는 가을철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와는 다르게 주말과 휴일 예약이 비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서는 선물세트 가격이 5만 원을 넘지 않도록 소포장을 확대하는 한편 상품권도 고액권보다는 5만 원짜리 소액권 발행을 늘리고 있습니다. 파업 이틀째를 맞고 있는 대구 지역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은 4천여 명이 오늘 대구 반월당 내 거리에서 성과 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 저지를 위한 1차 총파업 결의 대회를 갖고 새누리당 대구시당과 대구고용노동청에서 항의 집회를 벌였습니다. 전국적으로 18만 명이 동참한 노동계 이번 파업으로 KTX를 제외한 일반 열차의 운행률은 평소의 60%, 화물 열차는 30%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현장인 중앙로역 기억의 공간을 찾아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참여정부가 대형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표준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현 정부가 이를 폐기하고 사용하지 않고 있어 대형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최근 박인규 DGB금융그룹 회장이 이사직 사의를 밝혔는데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무수행자로서의 활동이 기업인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DGB 금융그룹은 박인규 회장은 현재 경북테크노파크와 대구시 체육회 등 모두 6곳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는데 김영란법 때문에 차례로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테크노파크의 이사 15명 가운데 4명이 그리고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 이사 12명 가운데 3명이 기업인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는 오늘 삼성라이온즈 투수인 안지만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지만은 지인이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는데 1억 6천여만 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지만은 검찰 조사에서 지인이 음식점을 차리는데 돈을 빌려준 것이란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오늘 저녁 7시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K리그 챌린지 37라운드 경기를 갖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3승 2무로 무패 행진을 기록 중인 대구FC는 3연승을 하며 5위까지 올라온 부산과의 맞대결에서 파울로와 세징야, 에델, 알렉스로 이어지는 외국인 선수들의 공격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역대 상대 전적에서는 대구가 13승 7무 11패로 앞서 있고 올 시즌도 2승 1패를 기록한 만큼 안정적인 경기만 펼친다면 대구FC의 승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 이어서 대구는 오는 토요일 홈에서 선두 안산과 맞대결을 펼칩니다. 경북 공무원 교육원이 재난 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진 대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교육을 확대 시행합니다. 재난안전 기본교육 및 실습교육과정을 3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이달부터 모든 교육과정에 재난대응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